현재 접종이 진행 중인 코로나19 이가 백신은 국내 우세종 BA.5 변이를 막는데 효과적입니다. 기존 백신보다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중화항체 생성량이 2배에서 5배 많고 오미크론 감염 예방 효과는 초기 바이러스 기반 백신보다 1.6배에서 최대 2.6배까지 큽니다. 접종 뒤 감염되더라도 위중증과 사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현저히 낮습니다. 이렇게 오미크론 변이에 효율적인 이가 백신 접종 대상이 12세에서 17세 청소년으로 확대됐습니다. 1, 2차 기초 접종을 완료하고 마지막으로 백신을 맞은 날부터 90일이 지났다면 이가 백신 추가 접종이 가능합니다. 국내에서 12세 이상 사용을 허가받은 화이자사 이가 백신이 쓰이고 mRNA 백신 접종이 곤란하면 노바백스 백신도 보조용으로 쓰입니다. 식약처의 화이자 BA.1 및 BA.4.5 이가 백신 접종 허가 연령이 12세이며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에서도 청소년의 이가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이가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이 시작된 가운데 SNS 자녀 백신을 활용한 당일 접종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전 예약으로 일정이 확정된 이가 백신 접종은 오는 19일부터 진행됩니다. 방역당국은 재유행이 계속되고 있고 독감 등 다양한 호흡기 질환 유행 가능성이 큰 시기인 만큼 청소년 중에서도 기저질환이 있거나 면역 저하자라면 접종 참여를 권고했습니다. 만성 폐질환이나 심장질환, 당뇨병과 비만, 면역 억제제 복용자가 청소년 고위험군에 해당합니다. KTV 이혜진입니다.